그동안 열왕기를 강의하면서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39명의 왕 중에 맨날 그 말썽만 일으키고 나쁜 짓만 하고, 근데 그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왕, 이 요시야, 26살의 청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보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둡게 하는 사람인가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지역적으로는 남왕국 유다를 넘어 이미 패망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미쳐서 이스라엘의 원래 지역을 정화하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왕국 왕이지만 남쪽만 정화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맨 처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스라엘 전체를 정화하려고 했습니다. 정화했습니다. 하려고 한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과거 솔로몬에서 시작된 우상숭배의 잔재를 말끔히 완전히 걷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전체를 시공간적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다윗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였다. 베델은 이스라엘 조상 중에 조상 야곱이 금사다리 환상을 본 곳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이 북왕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금송아지 상을 세운 곳입니다. 북왕국의 왕 중에 그 누구도 그것을 정화하지 못했지만 요시야가 해낸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솔로몬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모든 우상들을 요시야가 말끔히 척결하고, 그동안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던 그 산당들, 그것에서 일 보던 제사장들까지 다 척결하고 정화하였습니다. 신학자 헤르만 에스는 신명기가 세 가지 측면에서 요시아의 원동력을 제공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열왕기를 강의하면서 신명기적 관점, 사관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번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가 요시야에게 그 기초를 제공,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여호와께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하였고, 둘째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모든 이방신들을 완전히 타파할 것을 요구하였고, 셋째,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통일된 이스라엘을 강조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젊은 왕 요시야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이세 가지 모두를 시행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고 또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흥 군사 강국이던
아수르의 힘이 급격히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수르의 영토가 된 북왕국까지 개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정화한 요시아는 너무나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성경은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때가 그의 나이 26살 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청년 왕인지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사시대 이후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을 기억하십니까? 아홉 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려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한 집은 천사들이 패스오버하고 그렇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허리띠를 동이고 양을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진 때가 대략 BC 1450년경입니다. 요시아가 등극한 해가 BC 640년, 그 즉위 18년이 BC 622년, 그러니까 무려 8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그 중요한 유월절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성찬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유월절 언약의 갱신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 언약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유월절 언약의 핵심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서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훌륭한지 드러내는 단적인 증거,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정말 한 줄기 밝은 빛. 다시 한번 우리 곁에 성경책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내 인생의 이정표를 삼아서 열심히 살아서 에이렌의 복을 향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맞지 않습니다. 네.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신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로서 최대 절기입니다. 지금 유다는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력이 훨씬 강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멸망당한 이때 유월절 행사를 거국적으로 거행하면서 온 백성의 마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막강 이집트도 능히 이겼듯이 이 아수르도 능히 이기리라는 그런 소망과 당당함과 자신감을 이 소년이 온 백성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연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내놓았다. 엄청난 재산이죠, 그죠? 액수. 오늘날로 얘기하면 200억 정도 되는. 그러자 그렇게 지도자가 자기의 것을 내놓자 신하들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서 9절까지 열왕기하 35장 9절까지 그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2600마리, 수소 300마리, 엄청난. 예. 이렇게 지도층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는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규례에 따라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였더라. 모든 백성들이 푸짐한 음식을 대접받고 나누어 먹고 그랬습니다. 유월절 행사는 모두 7일 동안 계속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아로새겼습니다. 그때 오갔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우는 역시 횡성이야. 역시 양고기는 베들레헴이야.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네. 그동안에 우리 전혀 잊고 있었던 그 많은 신앙들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마음에 다짐.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기쁘게 들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나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고마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일 동안 부흥사경회가 열린 것입니다. 예, 생각만 해도 흐뭇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 이어서 요시아는 남아있던 신접한 자들과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마감합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손으로 잡을 만큼 작게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고거 놓고 기도하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칭찬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엄청난 생명의 지침이 있고 그 지침을 매주 듣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아서 에이레네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영의 복을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되라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마음에 몹시 걸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반전시키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부족하시기에 이런 구절을 달아놓았습니까?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만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까지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땅에서 자신의 그 이름을 거둬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인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성삼위 우리 하나님이신가?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돈, 권력, 명예, 인기, 건강, 행복, 가족 등등. 예. 내가 부처님께 절하지 아니하고 점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매주 그렇게 신신당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방하고 모함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 우상 숭배보다도 더 나쁜 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그야말로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잘못을 돌리지 못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잘못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속히 돌릴 수 있기를 간청해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끝내는 청산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기 전에 얼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시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요시아의 최후는 너무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만 것입니다. 그 장소는 무깃도. 무깃도는 갈멜산 남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국제적 전략 요충지입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그 중요성을 알고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무기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려는 자는 가장 먼저 이 무기토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곳의 전략적 위치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것도 바로 이곳 무기토라고 하였습니다. 젊은 왕 요시아는 바로 그곳에서 전사합니다.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이 무기토까지 진출한 것은 신흥 세력인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맨 밑에는 유다가 있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는 아람이 있고 그 위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배후에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바벨론 제국. 지정학적으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언제나 대립했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군소 국가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늘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집트가 그동안의 내분을 정리하고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출동한 것입니다. 이집트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견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점점 쇠퇴해가는 아수르를 공격하고
그 수도 니느웨까지 점령하자 풍전등화의 앗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가 출동한 것입니다. 그 길목에서 유다의 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이집트는 유다에게는 유감도 관심도 없었고 또한 상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앗수르를 돕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앗수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 군대의 길목을 가로막은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느고가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상의 오류입니다.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예.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다고요? 아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원문이 그렇다는 것이 번역상의 오류는 제가 봐도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라고 하는 게 파라오거든요. 파라오는 앗수르를 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역대기에는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요시아에게 보낸 전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집트 파라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그죠? 이게 사실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파라오 느고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야? 예. 예,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이 그 증거입니다. 역대하 35장 22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싸웠더라. 바로 누거는 정말 유다는 싸울 생각이 요만침도 없었습니다. 갈 길도 바쁩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와의 전투에도 손실은 있게 마련입니다. 예. 바로 누거는 비키지 않으면 한 방에 날려버릴 거야 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유다를 설득한 것입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왜 직접 그 아깝고 귀한 요시아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유다까지도 멸망시키리라. 어쩌면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요시아를 향한. 자, 스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가 하든지 들으셔야 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예. 경청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고 거역하면은 반드시 파멸한다. 제가 3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도 없이 전했는데, 예.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까지도 듣지 않은, 예. 어쩌면 저럴까,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예. 요즘에 계속해서 하는 말, 남을 절대로 비방하고 모함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길이 아니면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전투 중 화살 하나가 소리 없이 날아와 요시아를 관통합니다. 예. 이순신 장군의 죽음만큼 원통하고 안타깝고 애절하고 아쉬운 죽음입니다. 예.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한 명의 거룩한 지도자는
나라와 사회 전체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네. 우리에게는 생명의 지침이 있고 하나님의 매뉴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대로 살면은 반드시 살아나고 풍성해진다고 하는데 열심히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아서 네. 잘 사는 꼴을 만방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지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래서 내가 살고 내게 맡긴 공동체를 살리는. 요시아는 사막과 같은 세상의 한점 푸르른 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살아나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요시아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한 점 푸르른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말씀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번영하는 첩경임을 세상 만방에 보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백배의 결실을 맺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